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어라의 주님의 어록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오늘 41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멍에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멍에라고 말합니다. 사육동물들이 멍에를 메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소가 밭을 갈아야 하고 또 쟁기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또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어린 소들은 그 멍에를 메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미 소의 멍에를 같이 나눠서 메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미 소가 대부분을 다 지고 가기 때문에 그 송아지는 멍에를 어미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멍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깊이 공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멍에를 메는가? 제가 3부 예배 주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예배에서 삶의 길을 묻는다 2부의 멍에라는 설교를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은 자리에 없으셨기 때문에 2부의 멍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남자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멍에는 여성만 지는 것이 아니죠. 남성도 같이 일생의 멍에가 있습니다. 여성의 멍에, 그것은 에덴 동산의 첫 여성인 하와에게서부터 그 멍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죠. 이브의 탄생. 에덴 동산이 영양 상태가 좋았던 것 같죠. 꽤 몸이 좋은 이브로 그려졌는데 그러나 그 이브, 하와의 역할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뱀의 얘기를 듣고 타락시키는 최초의 판무 파탈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했을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내가 그 악역을 떠맡아야 되었을까? 뱀의 유혹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악과를 남편에게 권하고 같이 먹은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나만의 잘못일 것인가? 하와는 어쨌든 그 대가로 큰 멍에를 져야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산의 고통을 져야 했고 또 임신의 고통을 가져야 했습니다. 야베스처럼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기다릴 때는 정말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녀를 참 잘 낳습니다. 요즘은
의료 혜택도 너무나 좋아서 자녀를 잘 낳았는데,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출산의 위기였습니다. 아이를 낳다 죽은 산모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3명, 4명, 5명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그러나 낳다가 죽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죽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참 많았습니다. 1년 안 죽고 잘 버텼다고 해서 돌잔치를 크게 하고 그런 거였죠. 해산은 정말 큰 멍에고 또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순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뼈가 녹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임신과 해산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할 때면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엄마의, 어미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출산하고 신방을 가거나 병원에 신방을 가면 꼭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이를 낳는데 뭐 상처가 있다고.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성에게 그런 모진 멍에를 씌워주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인데,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둬서 사라는 행복했을까?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유목민의 아내는 뭐하는 사람이겠어요? 남편 따라 떠도는 인생이죠. 자기가 떠돌고 싶어 떠도나요? 남편이 떠도니까 같이 떠도는 것이죠. 예, 저도 한마음교회 와서 오래 있는 편입니다마는 한국에서 신학하고 전도사 목사가 되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넘어다니고 이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가족과 이렇게 저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독일에 오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뭐 파트타임으로 교육 목사를 하면서 독일어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또 제 아내하고 헤어져 지냈고, 제 아이가 자라는 것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독일에도 혼자 와서 1년을 먼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명절 때 고향에 이렇게 만나면 제 아내는 대구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다가 뭐 결혼했으니까 견우 직녀도 아닌데 중간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족끼리 모였다가 밥 먹고 이렇게 있다가 제 아내는 애기 데리고 대구로 가고 저는 서울로 가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땐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독일에 올 때도 혼자 먼저 왔는데 뭐 잠깐 먼저 와 있는 게 뭐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공항에서 혼자 이렇게 오는데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마음이 안 졸이라.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그 큰 누님이 공항에 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편지를 써서, 야, 네 댁이 너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을 울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뭐 전쟁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갔는데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루프트한자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도 한참 오면서 마음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제가 뭐 국가에서 파송했거나 아니면 큰 직위를 맡아서 엄청 돈을 벌러 간다면
걱정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왔을 텐데 목사로 정체 없는 길을 가면서 마음이 혼자 놔두고 아이하고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된 삶은 더 힘든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러나 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원치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약속을 주시고 뒤늦게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뒤늦게 아이를,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갖는데 그녀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게다가 사라는 마지막에 남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생 떠들기만 하고 양보하기만 하고 하나님 믿고 바보처럼 살았던 게 아브라함의 생애였고 아내 사라를 위해서는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동굴 몇 자리를 하나 사가지고 아내에게 그 동굴에다가 아내를 매장시켜준 게 남편이 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재가를 또 하네요? 그리고 또 자식을 막나요. 하여튼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예, 롯은 소돔성에 가서 사는데 소돔성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애를 써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딸들도 키우고 안정될 만하니까 롯이 소돔을 떠나야 된다고 떠났어요. 롯의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두고온 소돔성 아무리 나쁜 지역이라고 해도 자기는 거기에다가 정을 두고 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가자니까 가는데 못내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 롯의 아내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휙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육정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마치 바늘로 가슴을 쪼는 것처럼 너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그 마리아는 그 밑에서 보아야 되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자기만의 아들이 아닌 그를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옷을 다 찢었습니다. 나비 달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나비 달린 채찍으로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죽도록 치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짜 관을 씌워서 머리에다가 가시를 푹 박아놓고 조롱했습니다. 술 취한 병정들이 사형 집행관들이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그 죄수의 마지막 속옷을 벗겨서 재수가 좋으라고 찢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 처참한 극형을 바라보아야 되는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일생은 멍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보상받지 못하는 이야기. 그건 물론 세속적인 뮤지컬로 만든 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뮤지컬의 노래처럼 I don't know how to love him. I don't know how to move him. 나는 어떻게 그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그 애를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문도 모르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멍해를 견뎌야만 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인가. 이 여성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가? 애써 공부하고 또 전문직을 가졌는데 출산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장래의 가능성이 끊겨버리는 그것이 여자의 일생인가?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엔도 슈샤크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막부 시절에 이 카톨릭을 탄압하던 그 시절입니다. 한 기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세이키찌라는 청년을 사랑합니다. 짝사랑하죠. 그런데 이 세이키찌라는 청년이 이 선교사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그 여인, 이 세이키찌라는 청년을 이 기꾸라는 여인이 짝사랑하는데 이 짝사랑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게 잡혀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꾸라는 여인이 이 경찰에게 찾아가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 군인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처참한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꾸가 치를 떱니다. 그래서 세이키찌가 그 처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관리는 예, 이 기꾸라는 여인에게 몸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몸을 바치고 이 기꾸라는 여인은 창기로 인생을 마치며 폐병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여자의 일생. 왜 그렇게 처참한 이야기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마 인간을 보는 인간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 프로즌에 보면 그 여자의 일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겨울왕국의 엘자라는 이 소녀는 왕비가 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법과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의 왕국을 겨울로 만들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불행 속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멍에를 진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의 여성들, 한과 그리고 슬픔 속에 살아갔던 여성들과는 다르게 어때요? 이 엘자는 열받으니까 산맥으로 올라가서 착착착착 하면 유리로 궁전이 싹 지어지고 얼음으로 궁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Let it go, let it go. I'm one with the wind and sky. 막 부르는 거죠. Let it go, let it go. You will never see me cry. 울지 않을 거야. 돌아갈 수 없어. 바람과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내버려 둬. 그렇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삶은 멍에라고 말합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눈물과 고통일 뿐이라고, 모진 운명일 뿐이라고. 우리가 이 여자의 멍에에 대해서, 이브의 멍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남자의 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당나귀처럼, 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중년이 되면 마치 개처럼 주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귀처럼 일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은 이룬 것이 없는, 남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것이 남자의 일생, 또 멍에일 뿐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허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성의 운명도 같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남성의 운명도 같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한 몸에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십자가라는 멍에를 치고 거기에서 죽어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전혀 새로운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멍에와 형벌과 극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다리요, 그리고 씨앗이요, 새로운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여성성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빛나고 명예로운 삶을 누리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보거나 늘 다섯 자식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고 저희 집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죠. 그래서 친척들, 또 아버지의 형제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저희 집에, 제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명분이 공직에서 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우리 집에다 갖다가 맡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60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고 명절 때마다 모든 잔치들을 다 치러내야 되었고, 그리고 다른 식솔들까지 부양하고 또 결혼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늘 부엌에 계시는 모습만 봤어요. 장에 가고 그리고 늘 딸그락딸그락 부엌에서 밥을 하시고 도시락을 싸고. 그래서 딸들은 그러는 거죠.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린 마음에 철도 없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진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산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낳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대속의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사람됨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가,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멍에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새 생명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와 함께 내가 이 멍에를 고통과 형벌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 없는 삶이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서 구원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고, 나와 함께 구원하게 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멍에를 메자꾸나. 어머니는 자녀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치여서 내 인생을 버리고 포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문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한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죠. 하던 거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녀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까 우리 세례교육 마지막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유명했던 재상인 헬무트 콜은 16년 동안 수상으로 있으면서 독일 통일의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참 원만한 사람이고 설득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선이 굵은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도 다 인정을 받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아내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한날로레 콜은 빛 알레르기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받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예, 그는 밖으로 멋진 일을 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 안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와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구원의 장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낸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이 무게에도 짓눌려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혜 안에 살면서 자꾸 저의 역할이 작고 단순한 것으로 축소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무인도나 아니면 정말 사람이 몇 명 없는 마을에 가서 제가 목사나 선교사나 또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해도 저는 아마 제 인생의 역할이 충분했을 거라고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멋지게 제대로 잘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비중 있는 포지션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일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한 명에게 치료를 하다가 내가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나거나 그 값어치는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신 것은 내 삶의 값어치입니다. 네 인생은 멍에가 아니라 네 인생은 구원의 도구라고, 네 인생은 복된 소식이라고, 네 인생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도 그 구원의 멍에를 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멍에의 의미는 내가 또 다른 작은 멍에를 메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맵시다. 그러면 그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도 인생의 짐을 더 이상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갓프리드 벤이 그렇게 얘기했죠. 상처가 상처를 치료합니다. 예,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자의 멍에를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주님 앞에 감사함과 간증으로 바꿔내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한숨과 탄식과 우울과 그리고 자기를 억누르고 비하시키는, 예, 그런 불신앙, 그런 믿음 없는 멍에를 여러분이 메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어진 멍에가 너무나 크고 무겁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름답고 복된 사명입니다. 헌신의 그 위대한 멍에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처럼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서 있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 한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지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멍에를 함께 메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